항저우. 항저우에서. Welcome to my hometown, 항저우. I will be waiting for you in 항저우. 남성 시대가 세계사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서구보다도 한 200년 정도는 더 빨랐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여서 많은 인문적인 이야기, 히스토리가 많은 고장이고 여기가 중국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마르코 폴로가 인정한 아름답고 이제 진귀한 도시다. 항저우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청 시대에 재상 이제 장원급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의 최다가 바로 이제 그 수조 항저우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권력과도 가까웠고. 또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살기 좋은 곳, 은퇴지로서도 최적이었기 때문에 경황대 운하는 뭐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수나라 때부터 이제 그 수도하고 같이 연결이 된. 이제 도시,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와 경제가 같이 발달했다는 얘기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보자면 이게 남북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약했던 거죠. 그런데 이 수로가 있음으로써 이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거고 물류의 집산지가 됐던 거죠. 항저우가 우선 제일 지금 중국에서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해 사람들이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저우나 저장성에 별장 사는 거거든요. 청나라 때부터 이제 그 과거제도가 정착을 하면서 누구나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세상이 됐고 그리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두 가지 아니에요. 권력으로 나아가든가 돈을 벌든가 이게 두 개에 다 열려있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국에서 IT의 원조 어디냐고 했을 땐 그건 뭐 항저우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IT 기업이 항저우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지금 오늘의 중국을 플랫폼 국가로 이제 탈바꿈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원을 제공했다. 그래서 마윈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중국 IT 산업의 고향이다. 이 알리바바가 바로 스마트 시티를 전담하는 기업이죠. 스마트 시티의 미래 그림은 항저우를 봐라. 스마트 시티 AI는 다르게 생각하면 완벽한 감독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이것이 IP화되고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미래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은 모든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중앙이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이제 그것과 등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